해지는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 이 내려가는 산길에 오늘의 빛이 거의 없습니다. 여기 졸참나무 높이 약간 햇빛이 보이고요. 산길 바닥에는 거의 햇빛이 없습니다. 저 앞쪽에도 빠끔하게 햇빛이 남아있을 뿐인데요. 이 현상은 해가 많이 길어지면서 지는 쪽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. 달리 설명하면은 내가 있었던 이칠봉에서 봉오리 가장 뾰족한 쪽 해가 지금 현재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 산길이 한 달 전쯤에는 이 시간 때쯤에 이 산길에 넘어가는 햇빛이 있었습니다. 그때보다 길어진 해의 위치가 서북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걸 이 산길에서 알 수 있고요. 저 앞쪽에는 그나마 산길 바닥과 키 큰 나무 줄기에 오늘의 볕이 좀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오후 6시 다 되어가는 시각이고요. 며칠 만에, 단 며칠 만에 4월의 숲이 이렇게 푸르름이 돋보입니다. 참나무가 잎이 자라는 속도가 아주 빠른데요. 그런가 하면 여기 이칠봉에 늦장 부리는 나무도 있습니다. 그 몇 가지를 말하면요, 가장 대표적인 게 감태나무인데요. 감태나무는 이제 막 잎눈을 터뜨렸고 아직도 지난해 묵은 잎을 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감태나무 못지않게 늦장을 부리는 나무가 또 있는데요, 고염나무이고요. 산초나무, 쌀이도 잎을 터뜨린 지 채 며칠 되지 않습니다. 늦게 잎을 내는 나무들이 잎이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. 자, 이제 엄연히 4월의 숲은 황갈색에서 점점 연두빛이 녹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